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행복의 조각 찾기 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좀 게임 진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저쪽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어요. 찾아서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열리네요. 엉망아 비켜라. 뭐 지금 이 상태로면 계속 조각만 찾고 다닐 것 같아서 일단 물의 신전 쪽에 가서 좀 힌트가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. 온 김에 피콜이랑 조각 맞추기. 조각 맞추기가 아니네요. 여기가 힌트인가? 도서관에서 살고 있는 모양이라는데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. 저번에 와서 대화를 안 했었나? 안 했겠죠 뭐. 조각 맞추러만 왔었던 것 같은데 말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. 열릴 예정이라는 거는 열릴 거라는 얘기가 되니까 학교도 뭐 피콜이랑 대화해야 되나? 열렸네? 대박. 계속 삽질하고 있었네요.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. 옆에는 고생이라더니 별게 없네. 구프를 외치다. 뭔가 제목 자체가 끌리는데 반나매가 걱정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할아버지 길을 안 비켜줬었습니까? 뭐 일단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가면이 있다는 얘기는 부딪히란 얘기니까 부딪혀보죠. 역시 용사는 때려 부시는 제맛이죠. 그럴만하죠. 딱 봐도 그럴만하죠. 이건 링크 보고 변신해서 들어오란 얘기니까. 일단 돌아갈 수 없다네요. 구프모 쪽 그거 빌려갔을 것 같은데 일단 길이 없으니 여기 비어있는 데가 인간이 빌려간 책인가 봐요. 내려가면은 길이 없죠. 아래로 내려왔고요. 동물 도감이라네요. 집에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여자아이. 집에 고양이면은 멍멍이 길을 놓던 것 같긴 한데
책이 저기 위에 있네요. 전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옆집에 다녀온대요. 옆집에 있네요. 대화나 해볼까요? 손을 놓을 수가 없다니. 여기 놓고 있으면서. 전에 여기 불을 꺼놔가지고 쉽게 넘어올 수 있는데 고양이가 공격할 거라. 밀 수 있나요? 밀리네. 조심히 넘어가야 되거든요. 조심할 것도 없었네요. 근데 바로 옆에서 차가지고 커져도 모르다니 신기하네요. 책 얻었고요. 책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건가? 불안한데. 돈도 많으니까 빨간 것도 하나 사죠. 남은 조각은 200루피가 없어서요. 맞추기 거의 다 했나? 안 되네. 뭐지?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. 피코이 전설. 드디어 학자 아저씨네 집에 갈 수 있나 보네요. 책 받으러 가보자. 오, 드디어 열렸어요.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밀지? 미는 게 아니라 거기다 쓰면 어떡하니? 여기다 모으는 거구나. 자, 용건은 사실 여기였기 때문에 조각 맞추기 해주시나요? 안 해주시네.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더 이상 안 해주시는 건가? 멍멍이. 그래, 너는 너도 안 해주니. 자, 일단 목표했던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. 너무 좋아라. 몇 일로 나와있지? 뭐지? 죽으면 안 된다니. 지금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죽지 말라는 소리인데.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됐다. 뭐 별거 없죠 여기도. 그냥 뭐 새로운 던전 느낌? 자, 너도 맞거라.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중간 보스가 나올 느낌인데 중간 보스가
얘네들인가 보네. 부메랑이 짱이죠. 바로 아이템인가요? 오호, 파워리스트. 이제 힘이 불끈불끈 쏙 나서 벽을 밀 수 있게 됐습니다. 이쪽을 넘어가려면은 그냥 뭐 해본 거고요. 어차피 물갈퀴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고양이들 힘이 얼마나 센지 바로 밀어버리네요. 이쪽 집도 들어가 보죠. 이제 벽을 밀 수 있게 됐으니 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조각 맞추기. 자, 넌 아직 남아있던 것 같은데. 맞았다. 이쪽도 늪이네요. 건너갈 수 있게 됐고요. 뭐지? 그냥 새집이라고 자랑만 하고 끝났습니다. 여신님인데 못 알아보나? 자, 이쪽 두 개 밀고 윗집도 가보죠. 물갈퀴 책이 여기 있네. 청소해달라는 소리는 뭔가 아, 저 책이네요. 책인 것 같은데 분신을 만들어서 오라는 소리 같은데 여기가 낫겠지? 여기다. 자 넘어가 보죠. 안 되네. 뭐야?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? 자, 저 책은 사실 지금 관심이 없어요. 어차피 길을 들어야 되면은 장로를 만나야 되는 거고 물갈퀴를 얻는 거면은 전에 갔던 데가 물갈퀴를 얻는 데 같아서 아래서 갔었나? 저기니까 아래쪽으로 저 어떻게 넘어갔더라? 막혔네?
분명히 저길 넘어갔었는데. 체히로리아 숲으로 오긴 했는데, 길이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네요. 일단 어떻게 갔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. 수도 있습니다. 아, 여기 루피 줬던 그 요정님인 것 같은데 지갑이겠죠, 루피보다. 잘 안 나오기 때문에. 이 아래쪽. 하긴 이거 제일 못는 목장이니까 뭐. 일단은 오긴 했는데. 이쪽이 아니죠. 어떻게 넘어갔을지. 다시 여기고요. 온 김에 조각 맞출랬더니 이미 마침 팅클이네요. 이런. 좀 다시 볼까요? 여기 지금 물이라서. 아, 왼쪽으로 돌아가는 건가? 치루리아 숲에서 위로 올라가 보죠. 근데 저 돌아가는 건 좀 귀찮으니까. 맵으로 돌아가죠. 무슨 차이냐 싶겠지만 작아졌다 커지는 게 더 귀찮은 거예요. 갔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또 아니네요. 이쪽인데 이쪽 지금 못 넘어가고요. 진짜 어떻게 넘어갔었지? 분명히 갔다가
밀지 못해서 돌아왔는데, 땅 좀 파볼까요? 잘 못 잡힌다. 또 잡혔네. 이제 함정 카드들. 저쪽 위에 있는 동굴인가? 아, 일로 넘어갔었나? 아닌데, 저쪽에 그냥 구멍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. 그쵸, 구멍밖에 없죠. 모자를 타고 넘어가 보죠. 길을 좀 찾아가고 열어놔야 되는데, 아닐 수도 있어요. 사다리가 있긴 있네요. 으로 나왔죠. 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트는 계륵입니다.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점도 없네. 아이고, 빠졌다. 아이고, 여기서 또 빠지다니. 아, 여기 또 책 찾으러 오는 곳이었나 보네요.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기가 여기 있겠지 하고 왔는데. 돌아갈 때 곤충들이 나왔던 것 같긴 한데, 아이고 또 빠졌어. 일단 뭐 책은 찾았으니 들고 가면 되겠죠 뭐. 가면의 모든 것이라고 하네요. 그러면은
책을 다 찾은 건가? 핑크의 전설. 호감도가 올라가는 느낌인데. 가면의 모든 것. 세 번째는 누가 빌려갔는지 힌트도 못 들었네요. 먼저 가져와서. 사서 할아버지인가 봅니다. 뭐가 이렇게 어디서 저거로 교체. 이렇게 연결되나 보네요. 지금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나? 깨져가지고 확인이 좀 어려운데. 만났습니다. 열려라 깜짝 문. 어느 벽돌이지? 원래는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돈전에 와버렸어. 이런. 지금 게임을 한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. 뭐 살짝 오버했으면 다행인데, 많이 오버했으면 잘라야죠 뭐. 요정은 많을수록 좋고요. 그러면 빈병을 더 모아야 되는데, 이게 되나? 역시 부메랑이 짱이죠. 뭐가 이렇게 나오나요? 얻었습니다. 드디어 수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잠수하고 혹시나 있을 하트 조각을 찾아보고 있어요. 높은 확률로 지금 없네요. 여기는 완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. 다음 던전에서 나올 불 붙이는 아이템이 될 것 같네요. 아무것도 없네. 길이 없으니까 아래쪽으로. 아래쪽으로 오면 그 고양이들을 통해서. 아니네, 다른 데는 올라갈 수 있나요? 있다. 다리는 못 지나가고. 자,
여기도 턱 때문에 못 올라갈 텐데. 고양이들한테 가려고 했더니 도와주질 않네. 모험의 시작은 이 아랫집이 아니라 물레방 하겠죠? 조각 맞추기 해주는 사람이 이제 없네요. 자, 위쪽으로 올라서 굴뚝으로 집을 악마라니. 지금 고양이 보고 악마라고 한 건가요? 신기하고. 갔다 왔어. 대단해라니. 사실 그냥 넘어갈 거라. 일단 뭐 위에 더 있나요? 길이 있네요. 보물 상자가 행루피 얻었습니다. 이쪽은 뭐 다 도른 것 같고 올 일이 없겠네요. 저기서 노리고 있네요. 이런 멀리 안 가니? 이쪽으로 갈 수 있나? 이 아저씨가 길막을 하고 있는 건가? 사실 여기서 그냥 빠지면 되는데. 깜빡했네요. 길막을 당하고 있어서 지나갈 순 없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. 조각 맞추기를 해줄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. 그러잖아, 이 귀신 어떻게 치우더라. 네 마리 30초. 못 잡는 꼬꼬. 오이드 꼬꼬가 위에 있었던 것 같아. 이번에는 안 보이네요. 세 마리. 한 마리는, 아, 저기 있다. 여기는 뭐 집에 굴뚝이 없으니까
못 들어가겠고, 일단 목표로 했던 물갈퀴까지 다 얻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